이제 한랭 전선과 온란 전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전선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 아까 조포로 얘기했잖아요. 그 시베리아 같은 경우, 그게 이제 한랭이야, 한랭. 시베리아 조직들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 따뜻한 조직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야. 그 싸우는, 이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 쉽게 말하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치열하게 막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를 전선이라 그래요. 그 면을 전선면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쟁터라고 생각해도 돼. 뭐 거의 그런 의미야. 됐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한랭전선하고 온란전선 이름을 붙일 때 한랭전선은 뭐냐면 한랭 안에가 기습해서 쳐들어갔을 때를 한랭전선이라고 그래. 온란전선은 선생님이 색깔을 반대로 했는데 어떻든 온란전선은 뭐야? 그럼 뭐 온란전선은 따뜻한 애들이 기습해서 치고 들어갔을 때 이때를 온란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게요. 잘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온난전선은 쉽게 말하면 온난한 애들은 따뜻한 애들이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공기들이 상승하는 애들이고, 덩치들이야. 엄청난 덩치들. 힘도 좋고, 막 상체가 막, 막 이따만 해가지고, 막 힘이 엄청 세. 그래서 막 싸움할 때 보면 우어 하면서 막 사람 막 깔아 뭉개면서 막다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애들이라고 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한랭전선 얘네들 있죠. 얘네들보다는 힘이 약해. 굉장히 약해. 키도 작고. 그럼 이런 애들이 얘네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 단 하나밖에 없어. 뭐야? 스피드야. 그래서 한랭전선 있죠. 얘네들, 한랭한 애들은 굉장히 빨라요. 반면에 온난 애들은 힘이 좋지만 느려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싸움으로 기억하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얘는 우우 하면서 느리게 가면서 하지만 잡히면 죽는 거야. 워낙 힘이 세니까. 얘네들은 기동력이야. 막 가면서 빠르게 가면서. 기동력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 등치들을 이기려면 여러분 뭐 제크와 콩나무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거인하고 소인국 사람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인국 사람하고 막 서로 막 1대1로 막 그거 아니야. 막 가가지고 어떻게 돼? 하체를 노리지. 밑을 파고 들어가지고 다리 같은 거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려야 돼. 바로 이거예요. 얘는 그냥 깔아 뭉개는 스타일이고. 자, 보세요. 한랭전선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굉장히 빠르고요. 공기가 차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들어가서 하체를 노려요. 그래서 자, 원래 더운 공기가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 선생님이 그리겠습니다. 한랭한 애들이 기습을 해요. 기습을 할때 어떠냐면 굉장히 뭐야? 빠른 속도로 다리를 하체를 노립니다. 밑을 파고들어가요. 밑을 파고들어간다 얘네들이 하체를 노려. 그럼 얘들이 우오 하면서 얘들이 당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이 올라간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이게 이거예요. 한랭전선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것만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세요. 원래 따뜻한 공기가 있었는데 한랭한 얘네들이 찬 공기들이 공격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때 공격할 때는 하체를 노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선면의 기울기가 극경사,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고 들어가도 어떻든 간에 더운 공기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뭐 만들어진다? 뭐 만들어진다? 구름. 근데 얘가 빠르게, 급속하게 강하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급격하게 애들이 우어 하면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저운영 구름이 만들어져서 여기는 소나기가 내려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나기가 내리는 이 범위가 강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전선 뒤쪽. 왜? 빠르기 때문에 치고 막 공격해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이 올라가면서 비 내릴 쯤 되면 벌써 애들은 이만큼 진격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선면 뒤쪽에 비가 내린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기온은 찬 공기가 차고 어떻든 간에 진격해서 얘들이 지금 여기를 덮고 이제 지금 점점 영역을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얘 한랭전선이 지나가면 당연히 하강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예요. 기압이 상승, 기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차가운 애들은 밑으로 깔린다 그랬지, 아까 하체 노린다고. 그런 애들이 계속 이쪽으로 진격하니까 눌러주는 애들이 많아진 거 어떻게 돼? 기압이 상승하는 거야. 풍향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바로 해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온난전선이 덮치는 거야. 온난전선이 덮칠 때는, 자, 이때는 이 그림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원래 지금 이 방향으로 공격하는 거를 보게 되면, 자, 원래 따뜻한 공기 있고 찬 공기가 원래 있었는데 얘네들이 따뜻한 공기들이, 아, 왜 색깔을 자꾸 그냥, 선생님 그냥 할게요. 색깔 신경 쓰지 말고. 따뜻한 공기가 일로 덮치면서 우오 하면서 덮어가면서 얘들 질식시키면서 공격하는 거야. 여기는 이제 죽어나는 거지, 찬 공기들은. 덮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올라가는 애들 있지. 어떻든 더운 공기가 또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 구름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서 또 비가 내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터에는 뭐 사람들 막 그냥 막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해. 그러니까 다 비가 내린다고.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한랭전선은 급격하게 파고들어가니까 여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소나기가 내렸지만, 여기서는 우우 하면서 천천히 지식시키면서 애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네들이 구름이 되거든. 그런데 그 급격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소나기가 여기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게 아니고 넓은 지역에 아주 약한 비가 아주 지루하게 내리게 되게 됩니다.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봐봐요. 얘네들 우호 하는 애들 느리다 그랬죠? 느리면서 진격하니까 비가 내리면서 얘들이 같이 내려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선면 앞쪽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바로 비 내리고 올라가면서 비 내리고 하니까 전선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되겠죠? 자, 기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온을 보게 되면 더운 애가 지금 진격을 했잖아요. 원래 사람이 이제 뭐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더운 애가 진격해서 왔으니까 더운 공기들이 이제 내 영역을 이쪽에 이제 침범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는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압은 더운 공기들은 위로 올라가잖아. 올라가. 그러니까 찍어 누르는 애들이 없어지니까 기압은 떨어질 것이다. 이 부분 좀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람 방향은 선생님이 이제 뒤에 설명할 거고요. 완전히 끝났죠. 그래서 한랭전선, 한랭한 애들이 기습한 건데 굉장히 빠르다. 차고 빠르다. 온난전선은 어떻게 따뜻한 애들이니까 느리다. 요것만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보게 되면 한랭전선은 항상 위쪽에서 공격하죠? 진격 방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온난전선은 어떻게 진격해요? 이렇게 진격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동그란 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싸워가지고 봐봐요. 항상 온난전선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한랭전선은 밑으로 치려고 해서 하는데 얘네들이 팽팽해. 이때가 정체전선이야. 쉽게 말하면 어디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얘들이 치열하게 싸울 때야. 되겠죠? 회색전선은 뭐냐면 잘 보세요. 어떻든 간에 한랭전선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오죠. 온난전선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얘가 빠르다 그랬지, 한랭전선이. 그래서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요. 그럼 얘가 따라잡습니다. 따라잡아요. 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 따라잡아. 더 따라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온난전선 있는데 한랭전선이 다 따라잡아서 얘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섞였을 때 이때가 우리가 패색전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패색전선이 되면 이제 이 전선이 소멸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군하고 아군하고 섞여가지고 이제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반대로 정체전선은 이거랑 완전 반대가 정체전선이거든요. 얘네들은 정말 치열한 거야. 얘네들 한랭전선은 밑으로 지금 막 진격하고 온난전선은 위로 진격하면서 얘네들이 치열한 거야. 서로 싸우는데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든 거고. 이거는 완전히 한바탕 다 싸고 난 다음에 다 섞여가지고 막 그냥 뭐다 그냥 질병 이제 좀 그렇죠. 애들 다 이제 뭐다 죽고 막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선이 소멸되는 바로 이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팽팽하다가 그다음부터 요 한랭전선이 이쪽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랬죠, 선생님이. 한랭전선이 파고들어가면, 제가 빠르기 때문에 파고들어가면, 얘네들 온난전선 질수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요런 식으로 꺾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요 과도기예요. 이게 처음, 끝, 이제 종료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과도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이 전선 통과 후에 변화해가지고 이제 뭐 바람 방향 맞춰야 되는데, 지금 한이 전선면을 다 통틀어서 이걸 우리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자, 여기 별표 치세요. 저기압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것도 여기로 보는 거예요. 원래 따뜻한 공기가 여기 자 따뜻한 공기가 여기 있었는데 찬 공기가 기습해서 들어가고 있죠. 지금 기습하는 방향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반면 여기는 위쪽에 찬 공기가 원래 있었죠. 이쪽이 다찬 공기야. 찬 공기인데 더운 공기가 위로 기습하고 있죠. 그래서 더운 공기가 기습하는 방향을 그린 거예요. 그럼 봐봐요. 찬 공기가 기습하면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기습하면 어떻게 되냐?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죠. 공기가 올라가면 뭐 만들어진다? 둘다 구름이 만들어진다. 구름이 만들어지면 비가 올 것이고 날씨가 안 좋은 것이다. 상승 기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저기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한랭전선 뒤쪽에 얘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좁은 면에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거고 온난전선 이 앞부분에는 어떻게 지리한 층운형 구름이 생기면서 어떤 약한 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내리게 되는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온대 저기압이야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기온 살펴보는 거죠. 지금 시베리아 얘기하고 지금 북태평양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온대성 기후라 해서 이거를 저기압이긴 저기압인데 온대성, 여기서 우리나라 근처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 1년 내내 그뭐비 내리고 뭐고 하는 건다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얘 가지고. 얘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럼 저기압 잘 살펴보세요. 이제 바람 방향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 다 이제 머릿속에 넣었어요. 외울 필요 없이 지금 다 들어갔어요. 이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얘기인데 잘 보세요. 저기압이라 했을 때 상승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오른손 엄지 위쪽으로 끌게 꽂으면 어떻게 되냐?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 이걸 어떻게 반시계 방향이라고 이게 불어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그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여기 저기압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녀석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저기압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네 해가지고 방향만 어떻게 요런 식으로 반시계를 만들어주면 암기 끝이야. 그럼 그다음부터 선생님 설명해 줬잖아. 바람에 부는 방향은 뭐라고? 스나이퍼 여기 관형만 그려주라고. 자, 여기 무슨 풍? 북서풍. 여기 무슨 풍? 어떻게? 무슨 풍? 아니, 북서풍이 아니고 이게 남서풍이죠. 남서풍. 자, 요 녀석은 무슨 풍? 요거는 북서풍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돼? 여기다 스나이퍼 하게 되면 남, 요쪽에, 동쪽에 걸리죠? 남동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랭전선이, 잘 보세요. 여기가 한랭전선이죠. 그쵸? 한랭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처음에 남서풍이었던 애가 한랭전선 지나가면 뭘로 바뀐다? 북서풍으로 바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아, 얘가 남서풍이었는데 북서풍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온난전선 지나가기 전에는 뭐예요? 온난전선은 여기였다가 이제 온난전선 일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었다가 얘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남동풍이었다가 그 다음에 뒤따라가면서 뭐가 되냐면 여기가 남서풍. 그쵸? 그래서 남동풍이었다가 남서풍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글씨로 외우게 되면 남서풍이 북서풍, 남동풍이 남서 헷갈린다고. 그림 하나만 우아하게 그려. 우아하게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그리고 스나이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읽어준 다음에, 처음에 요거 있는데, 진격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방향 방향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남서풍이었던 애가 북서풍으로 바뀌고, 처음엔 여기 있었죠? 근데 얘가 진격하면서 얘로 바뀐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동풍이었다가, 그 다음에 남서풍으로 바뀐다. 끝입니다. 되겠죠? 요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지금 온대저기압을 이렇게 그려놔. 여기가 서울이야. 서울의 지역의 날씨는 하면 요 지역이거든. 공기는 어떻게 돼? 아직은 따뜻한 공기가 지금 있죠? 찬 공기의 침범 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온난하고. 비 내려, 안 내려? 아직 안 내리지. 아직 안 내리는 거야. 이해가요? 바람은? 무슨 방향 지금? 무슨 풍 여기가? 무슨 풍이야? 이게. 남서풍.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지나가냐면, 잘 보세요. 여기였는데 서울의 다음 날씨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편서풍 따라 이렇게 지나가. 그럼 이 지역에 온단 말이야,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찬 공기니까 추워질 것이고, 기온은 하강할 것이고, 압력은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지역을 만약에 지나가면은 뭐 소나기가 짧은 시간 동안 내렸을 것이고, 아니면 소나기가 또더 지나갔으면 개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선생님이 이 부분은 그냥 이것만 정리하고 이거 중요하니까 해요. 끝나면 여러분들 다 외우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정말 간단해. 이거 하나만 그려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온대성 저기압입니다. 저기압. 응? 어떤 경우든 간에 찬 애들이 기습을 하던 더운 애가 기습을 하던 더운 애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더운 애가 올라갈 때에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얘는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비가 내린다. 나머지 사항들 머릿속에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